자, 우리 오늘은 참 중요한 강의입니다. 좀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자,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타임 잡지 그 표지에서. 네? 자, choice.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자, 그러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해서 뜻에 따라서 변한다면 과학자들이 말할 때 choice, 선택이란 말은 그 선택의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을 품기로, 어떤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렇죠. 그 생각에 꽂혔을 때, 우리가 생각에 꽂힌다 그럽니다. 왜 꽂힌다고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꽂혀. 꽂힌다는 말은 내가 싫으면 버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또, 흔히 옛날에 쓰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꽂힌다는 말은 사로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악몽을 꾼다. 그럼 그꿈 꾸기가 싫어. 그러다가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깨가지고, 소변을 보면서, 아, 이꿈 이제 다시 꾸기 싫어. 그런데 또 잠이 들어버리면 그 꿈이 계속되는 수가 있어. 그렇죠? 아, 이거, 나는 이거 꿈꾸기 싫은데.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한다, 느낀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뜻대로 자유롭게 되지가 않아. 아시겠죠? 내가 낳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웃고 싶고, 그렇게 명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결국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친구 얘기했죠. 본심은 뭐예요? 담배 끊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 담배가 없으면, 그 담배가 없으면 나는 못살것 같아. 그래가지고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데 그냥 꽉 꽂히거나 사로잡혀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꽉 사로잡아. 이 세상에 막 거의 대부분의 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처지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말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 마음과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대로 천국 간다 그래봐야 천국도 힘들어. 네. 천국도 천국이 아니에요. 누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선택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여러분, 내가 나쁜 꿈을, 내가 절대로 이런 꿈 꾸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 꿈을 꾸어요. 뭐 내가 죽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꿈을 내가 왜 꾸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꿈이 꾸어질까? 뇌파가 변하면 그래요. 자, 그러면 뇌파를 나쁘게 변하면 나쁜 꿈을 꾸게 돼. 그러면 내 뇌파를 좋은 알파파를 나쁜 파, 베타파나 감마파로 만들어준다 또는 변화시켜줄 수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죠. 자, 근데 영적 에너지에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는 뜻 에너지야.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 생기라는 그 생기도 영적 에너지야. 그 생기라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어떤 영으로부터 와요? 좋은 영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나는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몰라도 그 초인간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상구 몸에 암세포가 그 상구 간에 암세포가 지금 생겼구나. 그럼 나는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생기를 보내서 T세포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멀리 다 흩어져 있는 T세포들을 어떻게 상구의 간으로 쫙 집결시켜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T세포들이 암세포 가까이 오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또 유전자에 보내가지고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줘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암과 T세포의 관계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참 놀라워요. 자,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이 면역을 회피한다. 그래서 암 면역 회피 현상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가 T세포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그렇죠? 암세포들이 T세포에게 T세포를 만나면 자기들이
암세포가 아니고 정상 건강한 세포인 것처럼 사기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 사기를 칠 때 암세포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암세포가 사용 안 하던 유전자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렇게 만나도, 우린 정상세포예요. 그리고 사기를 치면 거기 속아서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 또 다른 물질, CCBL이라는 물질이 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암세포가 이 물질을 생산해. 생산해가지고, 암세포한테 보내. 그러면,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암세포가 T세포 들어 죽여주세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관계를 암세포와 T세포가 맺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물질, 암세포가 T세포에게, 우리 죽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면, 그렇죠? 이런 유전자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 안에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또 이제 암세포이면서 암세포 아닌 척하는 사기치는 물질을 PDL1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 이 PDL1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문제는 어느 이 유전자가 켜지느냐, 이 유전자가 켜지느냐에 따라서 암세포의 성질이 달라져.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들이 아,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고 암세포에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가 T세포 보고 T세포한테 사기를 쳐서 T세포를 피해. 참 이상하죠. 그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도 정반대의 암세포일 수가 있다. T세포를 사기쳐서 암세포가 더 자유롭게 잘 살도록 하는 물질을 암세포가 생산할 수도 있고, 그 물질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또, 아이고,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이 사람 몸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것 같지 못하다. 그런 뜻을 감지했을 때는 이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암세포가 T세포한테 뭐라 그래? 죽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사기를 치고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죽여주세요 할까? 그게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선택. 그러면 그 선택은 유전자,
는 뜻에 반한다. 그럼 결국 무엇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뜻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이 뜻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 스타트의 근간. 그렇죠?를 설명했죠. 자, 여기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생체? 자, 여러분 핸드폰. 그렇죠?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가 좋은 알파파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좋은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내 병을 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뇌파는 뇌파가 알파파가 될지 베타파가 될지는 뭐가 결정해요? 네. 뜻이 그렇죠. 이 뇌에서 결정되는데 이 뇌 어떤 뜻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결정되고 생체 전자파가 결정돼서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뇌파가 베타파가 되면 이 유전자는 어떻게 꺼질 거고.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짜증나는 쪽으로 슬픈 쪽으로 두려운 쪽으로 불안한 쪽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난 받기 싫어 하고 실제로 거부할 것이냐 그게 그 선택이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유 암 나봐야 뭐해? 예, 네. 암 나봐야 또 골치 아픈 일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이 막 그냥 죽지 뭐. 네. 이렇게 되면. 죽고 싶은 뜻을 품은 거야. 그렇다면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 우리 주인님이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그 뜻이 생체 전자파로 암세포에게도 전달이 돼. 그러면, 아, 우리 주인이 죽고 싶어 한다? 그러면, T세포 보고, 뭐야. 그러면, 이 T세포, T세포를 만나면, 사기 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들, 어떤 환자들, 자!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런데 알아보니까 살 길이 있어. 왜? 유전자는 어떻게? 네, 뜻에 따라 반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강력하게 선택을 하면 이제는 암세포에서 이 암세포가 T세포를 속이고 사기치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암세포에게 아니 T세포에게 이 암세포가 T세포에게 죽여주세요 하는 쪽에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 이만큼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구나? 아, 선택하는 거구나.
여기 choice. 그래서 후성 유전자 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우리 내가 어떤 choice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당신의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결국 이 말은 당신의 뜻, 생각이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해 준다. 당신의 그 선택을 하세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런 사람이 돼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는 만주에서 중국 만주 지금 아마 그 도시 이름이 장춘일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잖아요. 점령하고 우리가 만주를 새 나라를 점령해서 새 수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장춘이라는 도시를 신경이라고 불렀어. 신경 새 수도. 그런데 일본에는 동경, 한국에는 뭐예요? 경성. 그다음에 만주에는 신경. 일본이 안 까불었으면 지금은 정말 최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대만도 먹어버렸죠. 한국 먹었죠. 만주 먹었죠.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아마 최강대국이죠. 근데 까불어 같아요. 까불어 사타가 뭐예요?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 중국 본토도 먹고. 그러나 다 2차 대전 때 져가지고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개화냈어. 그래서 다시 쪼그라들어 버렸죠. 자, 제가 태어난 당시는 해방 전이니까 저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 일본 사람. 1943년생이니까 1943년에는 우리 한국이란 나라 없었어.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일본 말을 했다고. 그래서 일본 말은 저한테 참 그 뭐 친밀해. 그래서 제가 일본 말 단어를 여러 개 알아요. 그런데 제일 그 당시 많이 썼던 단어가 히꼬끼. 히꼬끼가 뭔지 알아요? 비행기. 예, 네, 그때 전쟁 때라 비행기가 날았다. 그럼 히꼬끼. 그럼 막 폭격하러 온다. 그건 아직도 잊어버리지 제가. 자, 그런데 45년에 제가 그러니까 만 2살하고 3개월 됐을 때, 제가 5월생이니까, 43년 5월생이니까, 그 석 달 후에 8월 15일에 일본 황복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만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놈의 일본 새끼들 다 죽인다, 이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야, 그 만주 사람들은 누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일본 사람인지 몰라. 다 죽인다, 이거지. 그때 이제 기차를 타고, 일본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기차를 타고, 이제 일본 사람들 다 실어가지고, 이제 기차로 부산까지 와서, 부산서 다 일본 사람 다 일본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사람이 타고 가는 기차라고 그래서 막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막 이 소련 공군, 막,
해가지고 그 열차 안에 열차 안이 정말 아비규환이 됐대요.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제가 2년 3개월 때야. 근데 기관총탄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막 팔이 떨어져 나고 배가 터지고 막 그랬대. 열차 안에서 막. 그러니까 거기 한 200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 거의 뭐 100명 이상이 다 커머야 됐대. 그러니 어린 상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래가지고 그 열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내려보니까 상구가 어떻게 돼 있게? 우리가 능 나갔다 그러잖아요. 얼 빠졌다. 딱 그거야. 예. 네. 뭐든지 다 무서워. 완전히 얼 빠졌다, 능 나갔다, 기가 뭐요? 기가 다 죽었어. 기가 완전히 죽었어. 예. 네. 그다음부터 얘는 잘 먹지도 못하고, 뭐, 유전자가 다 그냥 다 꺼져가지고, 멜라토닌 유전자도 안 나오니까, 뭐요? 어린 놈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릴 시절에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밤에, 제가 그 잠 못 자는 것은 일곱, 여덟, 아홉 살까지 계속됐어. 그래서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잠이 안 와. 그래서 맨날 백을 거꾸로 샜다니까. 예.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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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여덟. 예. 그리고 너무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자라 그럼 못 자. 베개도 내 베개가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까다롭고 그냥 예민하고 그냥 그러니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밥은 먹었다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시키는 물질, 소화물질을 생산해야 돼. 네. 소화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위장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뭐 다 꺼졌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배배 마르고. 그 당시에 뭐 부산에는 뭐 의사도 찾기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한방 의사 선생님한테, 아, 얘가 기가 빠졌다고 기 넣어준다고 침을 넣는 거야. 세상에, 세 살, 네 살짜리 자꾸 침을 찌를 대니까, 아! 그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무슨 치료를 또 받게 됐냐면, 뜸을 뜨겠대. 그건 침보다 너무 더 아프거든. 이 배꼽에 뭐예요? 여기다가 쑥, 마른 쑥 탁 해놓고 거기다 불 붙여. 연기가 모락모락. 아!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정신적으로, 그렇죠? 큰 나쁜 경험, 와, 그 비참한, 뭐, 인선미라고는 하나도 없어. 응? 그러니까 기가 팍 죽은 거야. 근데, 그냥, 그때는, 사랑만 해주고, 그러면 됐을 텐데, 그게 우리 부모님들도 그 당시에는 사랑이 생기인 줄을 몰랐지, 뭐.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줄로 아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생기가 들어가면 다 회복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 줄 생각한다고. 여러분, 특히 그,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저는 면역력이 강했게 약했게. 너무너무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땡길 때 무좀에 걸렸어. 그 무좀은 곰팡이입니다. 그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T세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T세포란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서 무좀 가지고 맨날 무좀약. 무좀약이 뭔데? 곰팡이 죽이는 약이에요. 자, 그러면 곰팡이 죽이는 약을 발랐다. 그러면 곰팡이가 일단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죽으면 또 곰팡이는 쇠 밀는 게 곰팡이인데, 우리 주위에. 붙어, 안 붙어? 또 붙어요. 그럼 또 재발해. 그러니까 약으로는 안 돼요. 특히, 그, 사람들이 만성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 질환도 다 피부 속에, 피부 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됐을 거예요.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면 아무리 오래된 피부병도 나아요. 그래서 무좀을 제가 대학생 때 걸려가지고 군대 가서 더 심해지고, 그다음 미국 가서 이제 더 심해지고, 그래서 무좀이 한 25년, 그래서 이제 무좀은 다 그 당시 물어보면 다 안 낫는다 그래,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제가 뉴스타트를 딱 알고, 뉴스타트를 딱 시작하니까 T세포가 어떻게 점점 생기를 받아서 강해져서, 그래서 20년 넘게 알았던 무좀 온갖 약을 다 발라봤죠. 그리고 피부 질환에서 약이란 거는 단순해요. 제가 이제 피부, 제가 지난번에 알레르기 강의했잖아요. 알레르기 약이 뭡니까?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그것만 땡이야.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의 스테로이드가 더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해봐도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그 피부병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피부병도 동물병원에 가니까 안 된대. 털을 다 밀어야 된대. 면도로. 그래서 거기다 약을 막 쳐발라야 된대. 피부에. 예. 네. 그러면 완치가 됩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좀 괜찮지만.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사랑이는 그 워낙 그 강아지 네 마리 중에 서열이 뭐예요? 맨 꼴찌라서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그 위에 서열 위에 새끼들하고. 그러니까 맨날 발발을 떠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새놈 다 보내고, 하도 찌질해서 아무도 안 데려가서 할 수 없이, 제가, 뉴 스타트로 이 자식 고쳐줘야지. 그래서 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모든 병은 생기가 없으면 약으로는 낫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 하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워낙 약하니까 맨날 감기 걸리고 편도선염 걸리고 예 맨날 기관지염 걸리고 기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천식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천식도 천식이나 아토피도 어떻게 해요? 아토피도 결국은 피부 세포들이 자꾸 변질되고 왜? 그 피부 여러분 그 옛날에 사마귀란 거 있었죠. 우리 어릴 때 사마귀 아 참 그 막 보기 흉했어요. 그렇죠? 그 사마귀란 게 뭐냐면 사마귀 바이러스가 있어. 그 사마귀 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사마귀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와도 T세포가 금방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면역력이 약했으니까, 사마귀 바이러스 들어와도 못 죽여. 그 사마귀 바이러스가 피부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변질시켜.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가 변질된 피부 세포가 자꾸 번식을 하니까 이게 막 보기 흉해. 그래서 그거 칼로 자르고 뭐 참 고생들 많이 했어. 참 우리 어릴 때는 힘들게 살았어. 또 뭐요? 입안이 헐어 그렇죠. 밥 먹을 때도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여기 밥 먹어. 이 점막을, 여러분. 야, 여드름. 저도 여드름. 저는 막, 이 면역력이 약해서 온갖 병으로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거기다 천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니까, 이런 병을 단방에,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고, 계속 항생제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첫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가도 다른 애들하고 놀 수가 없어. 왜? 얼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머저리. 그야말로, 그 말로 놀 줄도 몰라. 그리고 또 학교 며칠 나갔다 또 아파. 그러면 또 집에서 또 쉬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뭐 한 2주, 3주씩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오래간만에 학교를 가면 꼭 내가 전학 온 학생. 그런 삶을 살았어. 초등학교 시대는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땠냐면, 출석을 부를 때도, 씩씩하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누구누구, 그럼, 예! 예! 여자애들 딱, 예! 하고 그러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어딨어? 왔어? 이런 애였어. 여러분, 이런 애 어떻게 TV에 나가면 방송을 하며 강의를 해.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시험 칠 때, 선생님들이 참, 그 당시 선생님들 수고 많았어요. 원지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등사기란 게 있어. 시커먼 잉크, 묻혀가지고, 쫙 밀고,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밀어야 돼. 그런데, 재수 없으면 잉크 너무 많아서 시커먼 종이 받고, 또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잉크가 부족해가지고, 허에서 안 보여.
저는 그런 시험지 받았다 하면 빵점이야. 왜? 시험지 바꿔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 알고 시험지 나눠주고 난 뒤에 꼭 저한테 와서 봐요. 그럼 이거 안 보이잖아, 상구야. 아, 참, 말 좀 해라. 그런 애였어. 큰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맨날 아프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엔돌핀, 세로토닌,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선생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재밌고 웃어본 얘기를 해도 다른 애들은 깔깔거리고 웃는데 저는 웃질 못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중학교 2학년. 그쯤 되니까 저도 걱정이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다 나 돌봐줄 사람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와, 그 생각할수록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변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선생님이 가정,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했다고. 예. 근데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날 해필이면, 우리 어머니의 동생, 이모. 이모가 와 있었어, 우리 집에. 근데 그 이모가 참 이뻐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 뿅 갔던 모양이야. 그래서 가정 방문을 오고 난 뒤부터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반장, 부반장을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데 담임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번에 반장, 부반장을 너희들이 한 사람씩 투표를 해서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명 더 담임선생이 내가 지명하겠다. 그래서 저도 앉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부반장이 무슨 두 명이나 필요해? 한 명이 있어도 부반장은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무슨, 부반장을 둘이로 한다. 그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반장, 부반장 한 사람씩 뽑았는데, 뽑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명하는 부반장은 이렇게 제2부반장이래.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애들 놀래가지고. 상구.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이제 반장부터 나와서 인사, 소감을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반장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반장 또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상구 차례야. 출석 부를 때 대답도 못하는 놈이,
그 앞에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래.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야. 불가능이야. 그래서 이제, 아, 빨리 나와, 삼국. 다리가 후두루두 달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뭐라 그럴까? 그 장면이 눈에 선해, 지금도.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 상구가 변해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온갖.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럼 저도, 내가 변해야 돼. 이거를 절실히 느끼고 변하고 싶었어. 그러나, 막상 변하라 그러면 또 뭐예요? 변하기 싫어, 또. 그냥 그대로가 또. 이런 상황이야, 모든 사람들이. 네. 여러분들도 암 환자로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집에 가면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지. 여기서야 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스트레칭 하러 가서 스트레칭 시작하면서 또 노래하고 생기 생기 하고 또 그래서 혼자서 하려면 그게 왜 잘 안 돼?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잘 안 될까? 쑥스러워. 이 쑥이란 게 뭐냐, 이게요. 내가, 걱정을 모두 받아, 이거,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게 쑥스러워. 이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막 배꼽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상구도 똥개버리고 누구도 같이 똥개버려. 담임 선생님도 똥개버렸어. 예. 그 담임 선생님이 한심해가지고. 아 그래 뭐 못한다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상구는 수업 끝나고 교무실에 잠깐 나 좀 보고 가.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갔어.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나 상구야. 네가 성적은 보면 똑똑한 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진출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너 변해야 되잖아. 너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물론이지,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변화시켜 주려고, 너를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그래도 뭐요? 사람이 감투 딱 쓰면 뭐예요? 뭐, 또 이제 힘이 나서, 담임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내가 그랬는데,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너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어. 참. 내가 생각할 때 네 장래가 걱정됐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에 제가 조용하게 감동을 받았어. 너도 변해야 되겠지. 네. 나는 어떻게 변하라고 해야 될지. 너한테 가르쳐 줄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해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 변하려고 해봐. 그래서 이제 저도 변하고 싶지. 그래서 잘 상구야, 잘 깊이 생각해가지고 꼭 변할 수 있기를 바래. 변하기를 바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하고 집하고 거리가 뭐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걸어가야 됐어. 그때 이제 가방 들고 다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돼. 맞아. 우리 담임 선생님 말씀이 맞아. 변해야 돼. 근데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방법이 생각이 안 돼. 아, 그때 그 순간에 그 고민은 참. 그런데 집에 거의 다 다가가서 딱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변하고 싶은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작게 생각해 보자. 그게 뭘까? 내가 지금 당장 변하라면 어떤 면에서 변하고 싶을까? 그게 뭐냐면 웃는 거야.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단체 사진, 그 뭐 1학년 5반 뭐 해가지고 단체 사진 촥 찍는데, 그 단체 사진 찍는 걸 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쫙 70명 이제 단체 사진 딱 찍는데, 그 사진 딱 보면, 제가 특별히 보여요. 무표정. 그래서 요즘 말하면, 띵! 하다. 넋이 나간 게 보여.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웃는 표정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하자. 그거를 결심을 했어. 웃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우리 그때 우리 집 방 두 칸밖에 없었어. 한 칸은 뭐 식당 겸 침실 겸 뭐. 그다음 나머지 한 방은 그게 이제 일본식 집이었어. 그때 다다미 방. 그 방 항상 추우니까 뭐 이제 그래서 그 다다미 방에는 아무도 없어. 다다미 방에 다 가서 이제 거울을 다 책상에 놓고 결심을 거쳐 내가 웃을 거야. 내가 웃을 거야. 그래서 이제 거울을 다 보니까. 내가 이 얼굴로, 넋 나간 얼굴로 평생을 살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얼굴 표정이 참 밝다. 이렇게 돼야지. 아, 지금 이 얼굴을 가지고는 내가 봐도 나를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제 한번 연습 삼아 웃어봤어요. 지금은 웃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그 순간은요, 그 순간은 웃는다는 게 너무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나하고. 그냥 안 웃는 얼굴에 완전히 뭐예요? 길이 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웃는데도 근육이 발달해야 됩니다. 웃는데 사용하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다 우리 피부 한 꺼풀 벗겨보면, 여기 다
안면 근육이라는 게 수십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기분에 따라서 그 얼굴 표정이 다 다른 이유가 그 근육이 다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웃었다. 그런데 실제로 거울에 나타난 나는 전혀 안 웃어.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그러면 내가 하여튼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게 웃자. 하여튼 내 마음속에 나는 웃었어. 그런데 얼굴 거울에서는 안 웃어. 그래서 거울에서도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웃어보자. 그래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 순간에 어떤 놈이 나를 봤는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저 깜짝 놀라서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볼 수가 없어. 방 안에 나 혼자밖에 없고 창문 다 닫혀 있고. 그런데도 누가 본 것처럼 누가 나를 비웃어. 이게 뭐지? 참 이상해 죽겠어. 아, 이상하다. 자,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웃어야 돼. 그래서, 이야, 이게 또, 가만 보니까요. 그 소리가 저는 귀에서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들려. 그게 누구게? 이상구야. 그러니까, 이상구가 웃으려고 하는 그 이상구를, 그 웃지 못하는 이상구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웃지 못하는 이상구가 웃으려고 하는 이상구를 어떻게 비웃고 있다. 그걸 제가, 아! 그러네? 그 나는 지금 웃기로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런데 나를 웃지 못하는 이상구로 꽉 붙들고 있는 그 지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이상구가 안 놔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새롭게 웃으려고 하는 이상구를 웃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비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야, 그럼 내가 두 개네? 내 마음 속에 두 뜻이 됐어요, 안 됐어요? 두 뜻이 됐지. 나는 못 웃어. 나는 안 돼. 이러던 이상구밖에 없었는데, 새롭게 그날부터 뭐예요? 부반장을 사임하고 나서부터는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을 들은 순간부터는 나는 웃는 이상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전에 옛날 이상구가 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요?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구나? 옛날 나야. 그래서 뉴스타트는 옛날 나를 떠나서 새 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출발, New Start라고. 예. 황반변상 잘 났겠어.
자, 우리 조금 할머니가 박수 제일 먼저 쳐서 맞아 표정. 그 순간 유전자가 착착 달라진다니까. 아, 그렇지, 맞아.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근데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자식이 또 한 번 나보고 뭐요? 하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그걸 보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또, 그러니까 시끄러운 새끼야! 이랬어. 오기. 그걸 오기라 그래. 오기를 부릴 만큼 확실하게 선택했다. 거기서 지면 안 돼요. 그 지는 것도 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막 또 시끄러워. 옆에서 누가 보면 상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쳤어. 그래도 나는 변해야 돼. 내가 나를 봐도 좀 뭐 미친 것 같아. 시끄러. 변할 거야. 와, 그래가지고 내가 확고하게 막 실제로 막 밥을 밟으면서 이 새끼 시끄러 새끼야. 그러고 나니까 그 소리 없었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이상구, 달라졌어. 아, 애들이 달라진 거 아는 거야. 그동안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안면 근육을 운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하긴 변해. 애들이 알아볼 만큼 나도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표정이 변했어. 그래서 이제 힘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소리 내서 웃기. 이제 거울 보고 이거 시작하니까 또 이 새끼가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시끄러운 새끼야.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결국 조용해졌어. 근데 그래서 소리 내서 웃는 연습을 한 열흘 동안 또 열심히 하고, 이제, 난 뒤에 학교 애들이, 이상구 변했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웃기는 얘기 하면, 웃게 됐어. 와, 그 변화를 제가 느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아, 이런 상구가 진짜 상구인데. 이때까지 뭐예요? 이 상구 아닌 상구에게 내가 억눌려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상구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진짜 상구가 무엇을 누리기 시작한 거요? 자유.
웃을 수 있는 자유. 와, 이제 그 순간에 제가 뉴 스타트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야. 지금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네, 그게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 그래서 여름 방학이 지나면 제가 목표를 세웠어.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웃는 소리가 큰 학생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울산에 있었던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 이제 간다고. 그 과수원만 여름 방학 때 갔다 오면 몸이 건강해져. 옛날부터도. 그 과수원에는 개도 있고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예. 참 이 사랑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 이거 참 건강에 참 좋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탁 가서 이제 가수원 한 가운데 탁 서가지고 이제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웃기. 와! 근데 웃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좀 심심했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나도 노래를 저렇게 잘 불러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거든. 근데 웃지도 못하는 놈이 노래 뭐 못 부르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악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배워. 그러니까 한 학기에 뭐 노래 한 두 곡 내지 세 곡 노래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학기 말 되면 나가서 한 개씩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음악 점수가 거기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음악 점수는 맨날 양이야, 양. 양이 뭔지 아세요? 수, 우, 미, 양. 가. 가는 낙제고, 양은 간신히 낙제를 면한 게 양이에요. 그 음악은 맨날 양이야. 왜 나가서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과수원에서 이제 가곡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옛 동산에 올라라는 노래 있어요. 그렇죠? 내 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멋있는 노래요. 한국 가곡들이요. 이 음악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 이제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 한국 가곡을 이렇게 많이 듣기 시작했대요. 그 스페인스도, 특히 스페인에서, 그게.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음악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감정을 넣어서 부르니까, 우와, 그게 막 감동이 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열심히 노래 부르고, 웃는 연습하고, 네. 그래가지고 방학 끝나고 탁 이제 학교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제 하루는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이제 웃은 얘기를 할 때 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키는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았어. 선생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다 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어디 오 애들 상고아이가 방학 끝나고 옛날 상고는 사라졌어. 새 상고가. 그때부터 친구가 생기고, 네.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말을 걸고 이래 가지고 점점 더 변하고 변해서 그래서 뉴스타트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뉴스타트를 전하는 오늘의 이상구가 됐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야. 우리 담임 선생님의 그 참 사랑의 그 말 한마디, 네. 그것이 내 가슴을 울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마저 그 가슴 울림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안 돼. 정직하게 내가 탁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래서 탁 변하겠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뭐 하나님 같은 거 난 안 믿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웃는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죠. 그래서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는 절대로 안 해요. 더 많이 도와주셔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며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불이 나서 지금 한국에 빌라라는 게 있죠, 그렇죠? 빌라는 한 4-5층 건물, 아파트처럼 높지는 않죠. 그 빌라에 불이 났는데, 빌라 3층에 한 젊은 여성이 사는데, 아, 이 여성이 지금 못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밑에 그물을 치고 이제 뛰어내려야 돼, 지금. 응?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시간이 7분. 7분이 지나면 뛰어내리는 것도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7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골든 타임이 있어. 골든 타임.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지금 뛰세요! 지금 뛰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골든 타임이 5분밖에 없는 거야. 빨리 뛰세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이제 그렇게 연락한 이 아가씨 뭐라 그러냐면, 반츠만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뛴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러나, 반츠 안 입었기 때문에 안 뛰면 뭐요? 죽어. 근데 이 소방관 아저씨가 답답해 죽겠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근데 시간은 자꾸 지나가.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 이 3분 안에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이거 번쩍 뭐예요? 생각이 들었어.
생각이 들어왔어. 무슨 생각이 들어왔어? 소망 아저씨가, 지금 안 뛰시면 딴지도 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 딴지도 탄대. 그러니까 지금 뛰는 게 어때? 뛸 수밖에. 그래서 이 여성이 뛰었대. 그 다음날 신문에, 그 어떤 천만 여성이 반지만 입고 뛰어 내리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기사를 썼겠습니까? 아니죠. 예. 네.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 그렇죠. 용감하게 뛰어서, 생명을 구했다. 그렇게 칭찬을 썼지. 무슨 반지만 입고, 뭐.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남들이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남들을 의식하지, 뭐예요? 말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목숨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암과 중요한 병과 투쟁하고 있는데, 자꾸 남의 눈은, 의식하고, 창피하고, 쑥스럽고, 이 쑥해지면 안 돼요. 쑥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쑥은요, 알고 보면, 쑥을 쑥 눌러주면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쑥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안 눌러주니까 안 들어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이란 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뉴스타트를 처음 배워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운동.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제, 애 엄마가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애들 옷을 사줘야 돼. 그런데 뭐, 5살, 뭐, 4살, 뭐, 8살, 9살, 이렇게 되니까, 이 아빠가 무슨 옷을 골라줘야 될지 전혀 뭐예요? 아이디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돈만 줘. 그래서 옷가게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옷 사서 와서 가자.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그러면요, 애들이 꼭 가게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꼭 부탁을 해요. 아빠, 운동하지 마. 뭐, 저는 시간만 딱 나면 스트레칭 하거든.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는 창피한 거야. 아빠가 막, 자꾸 막, 자기들 보기에는 너무 창피해! 자기들은 가게 안에 있으면서 아빠가 스트레칭 한다는 생각을 하면 창피해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래서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왜? 창피해. 또는 이제 우리 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스트레칭 하는 걸 보고, 뭐, 미국에서는 뭐 비웃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러고 지나간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우리 딸들이 자기들이 아빠가 그런 비웃음을 당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창피는 그런 거예요. 아무 그 내용이 없어. 그런데 무조건 이상하게 창피해. 왜?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되고.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상구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져 있고, 엔돌핀 유전자 켜지니까 T세포 유전자도 켜지고, 그래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예. 이제 그래서 형편없던 건강 상태가 다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 80이 돼도, 뭐, 야, 역시, 뭐에 달렸구나? 선택. 나의 생각에 달렸구나.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뉴 스타트로, 생기로, 그리고 생기를 받침 잘 받게 하는, 예, 기본 여건들만 갖춰주면, 내가 40년 됐건, 50년 됐건, 그런 병도, 여러분 보세요. 고혈압. 50년 된 고혈압 환자 많아요. 계속 약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약 안 들으면 또 다른 약, 또 새로 나온 약, 예. 이러다가 볼일 다 봐요. 그래서, 그런 50년 당뇨병도 40년, 50년, 예. 야, 그러나 안 한다. 그러나, 뉴 스타트로, 생기로는 확실히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